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살면서 혹은 한국에 살면서 부탁을 하시는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부탁을 받으시는 일이 더 많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젊고 어릴 때에는 부탁을 하는 일이 더 많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중반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부탁을 받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받다 보면 기분 좋게 그리고 쉽게 들어줄 수 있는 부탁들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곤란하고 부탁을 들어주기에는 나한테 너무 무리가 가는 부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똑같은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간단하게 단순하게 부탁을 받는 부분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은 뭐 차를 좀 태워줄 수 있겠냐, 픽업, 그리고 라이드를 좀 해줄 수 있겠는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 한국에서 가지고 온 상을 좀 빌려달라, 아니면은 그릇을 좀 빌려달라, 그 외에 뭐 기타 여러 가지 물건을 좀 빌려달라, 그런 단순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좀 어려운 부분에 부탁을 받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콜사인을 해달라, 한국의 보증이죠. 그래서 콜사인을 해달라는 경우에는 제일 간단한 거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페이먼트를 내기 위해서 내가 진행을 하는데 크레딧이 모자라서 콜사인을 해달라. 그리고 집을 사면서 내가 융자를 모기지 론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보증을 좀 해달라, 아니면 돈을 좀 빌려달라. 또 한편으로는 뭐 개를, 한국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한국 분들이 개를 많이 합니다. 개를 많이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미리 돈을 선수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개 부분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지만 굉장히 잘 깨집니다. 그리고 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돈을 날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관계성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분이었던 그런 관계였는데도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경우에는 돈을 직접적으로 빌려달라. 그런 돈이 뭐 몇십불 몇백불이면 괜찮은데 몇천불 몇만불 몇십만불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이죠. 쉬운 부탁을 받았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내가 쉽게 들어주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크게는 한 세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단호하게 거절을 한다. 싫어, 못해줘, 나 할 수 없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방법 하나. 두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시겠죠. 나도 이만해서 지금 할 수가 없어, 나는 이만이만해 라고 어떤 핑계를 대실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거절을 하시게 되면 마음이 편하신가요? 그리고 상대방은 그걸 모를까요? 압니다. 굉장히 더 큰 섭섭함을 갖죠. No, 안 돼. 그런 부탁 나한테는 하지 마. 난 그런 부탁 들어주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겠죠. 두 번째, 내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시면서 거절을 하시게 되면 상대방은 거짓말을 한다고 모를까요? 압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거절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정중함입니다. 그 사람한테 대하는 방법입니다.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방법.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돈을 빌려달라는 대화 말고요, 모든 대화에 있어서 요점을 갖는 말의 대화는 처음과 끝이 대부분 많습니다. 중간에 자질구레하게 예를 걸거나 또 아니면은 설명을 하거나 이런 부수적인 부분은 별로 기억을 못하고요, 서론과 결론을 기억을 하죠. 그러면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절을 할 때 서론과 결론에 대해서 최대한의 내 진심과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방법으로 나한테 부탁을 할 때 거절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누군가가 와서 돈을 10만 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나 10만 불 없어, 10만 불 그렇게 큰 돈은 내가 어디 있겠어 라고 말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0만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만 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불이나 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없으니까 뭐 나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줄 알고 와서 빌려달라고 한 건데, 이런 거짓말을 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진짜로 10만 불을 빌려줄 돈이 없고 또 10만 불을 빌려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선택하셔야 되는 방법은 나 자신과 상대방과 두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 또한 그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안 편하겠죠. 그런데 저 사람과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부탁이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저 사람? 상대방? 아니면 나? 나를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들은 어려움의 부탁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나도 최선을 다해서 없는 돈 또 빌려서 또 끌어다가 다시 빌려주는 그러한 생각까지 가지고서 빌려줬을 때 누가 힘든가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힘들죠. 그 힘든 게 오늘 하루 힘들 정도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그 힘든 거 가운데 있어서 오랜 동안을 내가 힘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은 나한테 큰 피해가 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왔을 때 거절을 하시는데 처음과 마지막 문장은 최대한 진심어린 마음으로 거절을 하십시오. 내가 10만 불을 너가 나한테 말을 할 때는 정말 힘들게 말했을 텐데 오죽했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겠니? 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10만 불을 도와드리기에는 정말로 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만 불을 도와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다음에 제가 여유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뭐 이런 식의 얘기.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섭섭하겠죠. 왜? 일단은 안 되는 상황으로 들었으니까. 그런데 안 되는 상황으로 들었기 때문에 섭섭하다고 가서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한테 연락이 뜸하거나 연락을 안 한다. 그런 사람하고는 대인관계를 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하죠. 개인적인 얘기로 저도 한 5, 6년 정도 전에 저희 직원 하나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페이먼트를 내야 되는데 크레딧이 안 좋아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코사인을 부탁을 하더군요. 흔쾌히 해줬죠. 근데 그 직원이 얼마 안 돼서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자동차 회사로부터 독촉 전화가 계속 오더군요. 페이먼트를 안 내고 있다고. 또한 제 개인적으로 미국 뉴욕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 지인들이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적인 부분으로 여러 차례 제가 사심을 갖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누가 마음이 아팠는지 아십니까?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저한테 부탁을 한 사람들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마음이 아팠을까요? 경제적으로 돈을 잃은 것 때문에 아팠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때 당시에 거절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아팠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결국 그런 선택을 했더라도 나한테 기분 좋거나 아니면 옳았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끔 만드는 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주관적으로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손해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거는 아닙니다. 막상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부탁을 받았을 때 다 들어주시고 사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거절을 또 단호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살 때 어려운 부탁을 받으셨을 땐 거짓말도 하실 거 없고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건 더욱더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중하게 처음과 끝에 내 마음에 있는 말로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방법,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끝내고 난 다음에는 잊어버리시는 방법, 관계성에서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도 잊어버리고. 왜? 그 사람이 어려운 만큼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요. 내 자신이 더 힘들어지면 그 부분에서는 감당을 못할 일도 발생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사시면서 또 지난 과거에 사시면서 부탁을 들으시고 부탁을 또 들으실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부탁을 들으셨을 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키다리스 임였습니다.